네, 지금부터 문자와 데이터형이라고 하는 주제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이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그 숫자를 계산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알아볼 것은 문자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원래 컴퓨터는 이 숫자를 계산하기 위해서 고안된 기계지만 이 컴퓨터가 발전하면서 컴퓨터가 숫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정보들, 이를테면 문자, 우리가 배울, 그리고 이미지, 소리, 또는 뭐 영상,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됐죠. 그 첫 번째, 단계. 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문자를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숫자라는 것과 이번 시간에 배울 문자라는 걸 통해서 이 데이터형이라고 하는 개념을 드러내 볼 거예요. 자, 우선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것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는 이 문자라는 말과 함께 문자열이라고 하는 말도 같이 쓰는데요. 이 문자열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글이라고 적혀 있는 문자가 있어요. 이제 두 개의 문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 있는 한, 그리고 글, 이 각각의 글자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문자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캐릭터라고 해요. 그러면 이 문자가 지금 두 개가 연속돼서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연속되어 있는 두 개의 글자를 뭐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고 뭐 엄청나게 많은 걸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문자열이라고 부릅니다. 즉 하나하나의 글자를 문자라고 한다면 그 문자가 모여있는 것을 우리는 문자열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 문자열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바로 문자가 열을 지어서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에서 문자열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자열을 이건 한국어잖아요. 그쵸? 이거를 영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string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용어는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string이란 말은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말이기 때문에 즉 문자열이라는 것과 string은 같은 말이고 이 string이라는 것은 문자가 열을 지어서 연결되어 있는 상태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string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스트링이라고 하는 말 자체의 사전적인 의미는 여러 개의 사물을 함께 엮어놓은 줄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럼 왜 이 문자 열을 이 영어권에서는 스트링이라고 하겠어요? 여러 개의 문자를 함께 엮어놓은 그런 데이터라는 뜻에서 이 스트링이라는 이름을 쓰겠죠. 자, 아무튼 문자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대충 아시겠죠? 자, 요런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아, 이게 문자열이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자를, 다시 말해서 문자열을 이 컴퓨터 상에서 표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글이라고 하는 이두 개의 문자가 문자열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데이터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문자열이 시작하는 곳에 따옴표를 찍어주고 문자열이 끝나는 곳에 따옴표를 찍어주면 컴퓨터는 이 따옴표가 시작되는 부분부터 따옴표가 끝나는 부분까지를 하나의 문자열이라고 인식한다라는 것만 일단은 알아두시고 제 얘기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실습을 시작해보죠. 자, 우선 왼쪽은 저는 루비 코드를 쓸 거고 오른쪽은 파이썬을 쓸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루비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파일에서 세이브 그리고 자 우리의 그 예제를 모아는 루비 언더바 파이썬 언더바 루비라는 저 디렉토리에 새로운 디렉토리를 만들겠습니다. 이번 디렉토리의 이름은 문자열을 의미하는 string이라는 이름을 갖고요. 그리고 첫 번째 예제이기 때문에 자 rb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파이썬 코드가 들어갈 거니까 자 이번에는 1.py 즉 파이썬이죠. 이렇게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됐고요. 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프로그래밍적으로 우리가 한번 표현을 해보죠. 자, 우선
이렇게 하시면 문자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 우리가 hello 헬로우라고 하는 텍스트를 우리가 문자열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텍스트, 저 문자 시작 부분에 따옴표를 이렇게 찍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파이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시면 문자가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문자만 이렇게 해서는 별로 의미가 없죠. 예, 결국 컴퓨터는 무언가를 입력했으면 무언가를 출력해줘야지만 의미가 있는 거지 자기 혼자 안에서 계산한다고 뭐 의미가 생기는 건 아니겠죠. 그럼 요걸 이제 화면에 출력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던 print 괄호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한 줄만 표시가 되기 때문에 한 줄에 쭉 결과가 표시되니까 루비에서는 put를 쓰고요. 파이썬에서는 프린트를 쓰는 거죠. 자, 그리고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루비를 먼저 실행을 시켜볼 거니까 오른쪽 클릭해서 get info. 그러면 저 파일이 위치하고 있는 경로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죠. 아이고. 자. 아이고야. 카피. 자, 우리가 경로를 알아냈으니까 자, 우선 1.rb를 먼저 실행을 시켜봅시다. 루비니까 루비 띄우고 그리고 붙여넣기 그 다음에 1.rb라고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hello라고 하는 이 문자가 문자열이 화면에 표시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옆에 있는 파이썬을 실행시킬 때는 python3 한 칸 띄우고 그리고 경로는 같은 곳에 있으니까 붙여넣기 하고 그리고 1.py라고 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 똑같은 결과가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파이썬, 루비 똑같이 문자를 표현할 때는 따옴표를 쓰면 되죠. 자, 그런데 문자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큰 따옴표, 쌍따옴표를 써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파이썬도 마찬가지. 자, 그럼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위에 있는 루비부터 1.rb 엔터 똑같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파이썬도 이렇게 실행시켜보면 똑같이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죠. 즉, 루비와 파이썬은 거의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루비와 파이썬에서 작은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 의미는 완전히 같은데 자, 루비의 경우에는 큰 따옴표가 약간 미묘하게 뜻이 달라요. 기능이 조금 더 많습니다. 루비의 기능이. 그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고 이번 시간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put 작은 따옴표로 hello를 시작했고 큰 따옴표로 hello를 끝냈어요. 그리고 실행을 시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보시는 것처럼 에러가 납니다. 어떤 에러가 나냐? 보시는 것처럼 루비의 세 번째 라인, 즉 요거라는 뜻이죠. 신택스 에러가 났어요. 신택스는 영어로 문법이라는 뜻이고 문법적인 에러가 났고 뭐 어떤 에러가 이런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따옴표가 등장했다 뭐 이런 뜻인 거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따옴표를 단따옴표를 쓰건 큰따옴표를 쓰건 쌍따옴표를 쓰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작은 따옴표로 시작했다면 작은 따옴표로 끝나야 되고요. 큰 따옴표로 시작했다면 큰 따옴표로 끝나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hello 그리고 따옴표
이렇게 된 문자를 화면에 출력하고 싶다. 따옴표를 화면에 출력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한번 해보죠. put 그리고 hello world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문자 열은 따옴표로 묶어준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따옴표로 묶어주는 것까지는 잘 했습니다. 그리고 실행시켜봐도 잘 실행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월드라고 하는 저 문자가 따옴표로 묶여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출력되는 게. 자,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여기다가 따옴표를 하고 여기다가 따옴표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보시는 것처럼 에러가 나버려요. 에러가 나는 이유는 뭐겠어요? 자, 여기 있는 따옴표는 특수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자예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지금부터 문자열이 시작된다 라는 것을 이 컴퓨터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특수한 기호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컴퓨터의 입장에서 여기 있는 따옴표를 만나면 아, 이제 문자열이 시작되는구나 하고서 여기 있는 헬로우부터 쭉 문자열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따옴표가 나왔어요. 그럼 이 따옴표를 컴퓨터는 뭐라고 인식할까요? 문자열이 끝났다라고 인식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만큼은 문자열이었고 여기 있는 WORLD는 문자열이 아닌 거예요. 여기 이 부분은 왜냐하면 따옴표로 묶여있지 않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택스 에러가 발생한 겁니다. 자, 이게 처음에는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뭐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얘를 해결할 수 있냐면 제일 쉬운 방법은 우리가 이거를 큰 따옴표로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잘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왜 이렇게 될까요? 보시는 것처럼 큰 따옴표가 시작되면 컴퓨터는 아, 이제 문자열이구나 하고서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런데 작은 따옴표가 나왔어요. 그럼 이 작은 따옴표도 문자열로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큰 따옴표가 다시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작은 따옴표도 문자열이고 이제 큰 따옴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큰 따옴표로 인해서 컴퓨터는 여기 있는 시작하는 큰 따옴표와 끝나는 큰 따옴표 사이를 이만큼을 그대로 문자로 인식해서 그것을 출력한 결과가 바로 요거인 거죠. 자, 파이썬도 마찬가지입니다. print hello 작은 따옴표 world 작은 따옴표 이렇게 하고 저장한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잘 출력되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put 작은 따옴표 hello 큰 따옴표 world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자, 이렇게 해주면 무엇이 가능해질까요? 보시는 것처럼 큰 따옴표를 화면에 출력할 수 있게 돼요. 왜냐? 작은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 사이의 구간을 컴퓨터가 문자로 인식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것은 문자의 시작을 알려주는 특수한 약속되어 있는 문자가 아니라 그냥 정보로서의 문자로 해석한다라는 것이죠. 여기 있는 파이썬도 작은 따옴표 hello 큰 따옴표 world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작은 따옴표와 큰 따옴표를 이렇게 섞어서 쓰는 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기능은 아니지만 이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문자열의 시작과 문자열의 끝을 잘 그 뭐라고 할까요? 짝을 찾아주는 것은 되게 중요해요. 예, 금방 익숙해질 것인데 예, 빨리 익숙해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문자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자를 연산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전 시간에 숫자를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로 연산한 것처럼 문자도 숫자처럼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를 다음 시간에 살펴보죠.